story. Every time I want you to be with me, I cannot let it be you all day. I fall in love with the first time I met you. You don't know. It's okay, it's okay. It's not gonna change. We fought a lot, we move away, but we're breaking place. I'm sticky, I'm still want you, I long to you. 더 월스 팝 200 of toys.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대학교 관광학과입니다. 관광학과는 2009년에 개설되었는데요. 약 13년간 많은 선배님들이 거쳐가신 관광학과는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은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경북대학교 관광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에서 관광에 대해 바라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이 관광에 대해 더욱더 깊게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학과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광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광, 관광에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들까지 관광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과목과 같은 관광 관련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관광학과는 관광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와 관련된 수업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서의 완벽을 위해 심리학이나 역사, 시사와 같은 내용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을 통해 오로지 관광만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관광에 관심이 많아 이곳 경북대학교 관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관광학과는 단순히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모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참여하며 관광에 대한 저희 시야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어 이곳 경북대학교 관광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관광학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방식의 발표 수업으로 진행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에 제가 소통의 기술을 늘리는 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복수 전공이나 후 전공을 통해 더 많은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학과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을 스터디 그룹을 통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전공뿐 아니라 외국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외국어 회화, 과목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챌린저,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무원 시험 대비 스터디 그룹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업,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학생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다채로운 꿈을 펼쳐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